10m 길이의 오늘의 집 테라스는 우리 동네 분위기와 사계절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거실 못지않은 널찍한 주방은 동선도 간결하고요. 인테리어 또한 우수합니다. 막힘없는 전망에 공원도 바로 앞에 있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신뢰로 가득한 분양정보 S하우징 한사업장입니다. 부장님, 오늘은 어떤 매물 소개해 주실 거죠?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장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집은 한개동 5개층 8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고요. 타입은 3룸부터 4룸 그리고 복층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테라스가 널찍한 3룸 세대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 넓은 테라스 너무 기대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입지는 어때요? 입지도 정말 좋아요. 오늘의 집은 선부역과 고전역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서해선과 4호선을 동시에 이용하기 아주 좋고요. 뿐만 아니라 화랑 유연지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산책을 즐기거나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주거 환경이 너무 좋죠? 아,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서둘러 주차장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주차장은 1층 필로티 주차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보이는 곳 한 군데랑 옆에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요. 100% 자주식으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천장 곳곳에 CCTV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다 로비폰도 있기 때문에 방범도 정말 우수한 현장이에요. 자, 그럼 주차장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바로 위로 올라가서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와서 전실을 먼저 살펴보면 전실의 면적 아주 괜찮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인테리어도 고급스러우면서도 깔끔한데요. 벽면의 마감은 타일로 되어 있고요. 일괄 소등 스위치와 세대 분전반 설치가 되어 있어요. 맞은편에는 3칸짜리 키 큰 신발창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운데 오픈 수납장이 있어서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을 놓기도 아주 좋고요. 아니면 평소에 자주 쓰시는 물건들을 올려놓기도 참 좋습니다. 하단부 당연히 띄움 수건이 되어 있고요. 자, 중간은 투명 유리가 설치된 3연동 슬라이딩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문을 열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와서 거실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오늘의 집 거실 면적도 아주 괜찮고요. 그리고 대형 창문을 통해서 느끼는 개방감도 정말 우수합니다. 한쪽 벽면은 정말 고급스러운 무늬의 포세린 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타일이 광폭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월패드와 온도 조절기 스위치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바닥은 전체적으로 광폭 강화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실과 주방, 방까지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관성 있네요. 그렇죠. 천장에는 내립등과 라인 조명, 그리고 직부등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깥쪽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맞은편 벽면은 아주 깔끔하게 벽지 마감이 되어 있죠. 이쪽에다가 소파를 놓고 이용을 하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폭이 넓어서 네,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소파를 놔도. 그렇죠. 자, 이렇게 거실을 모두 살펴봤고요. 오늘의 집 거실 옆에는 아주 특별한 공간,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테라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테라스는 폭도 아주 괜찮은데요. 길이가 무려 10m라 돼요. 와, 진짜 길어요. 정말 길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분리해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벽면에 조명도 있기 때문에 어두운 야간에도 이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방 창문과 연결도 되어 있어서 음식들 나르기 아주 편하기 때문에 밖에서 외식하는 기분 느끼기도 정말 좋고요. 거기다가 동네가 정말 조용하죠. 이곳에 앉아서 조용한 동네 분위기 느끼기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쾌적해요. 그렇죠. 자, 그럼 테라스를 모두 살펴봤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공간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자, 이어서 주방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주방은 거실과 대면 구조로 되어 있고요. 면적 자체는 거실 못지않게 정말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넓어요. 그렇죠. 자, 싱크대가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바깥쪽은 아일랜드 식탁 겸 조리대로 이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대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리는 상부 전기 쿠탑으로 할 수 있고요. 그 위에 아일랜드 통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자, 음식에서 나오는 냄새를 바로바로 빨아들여서 환기 걱정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창문도 있고요. 그렇죠. 바로 옆에 창문도 있고, 그리고 또 테라스 문 열어놓으면 또 충분하죠. 그렇죠. 싱크볼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설거지 걱정 전혀 없고요. 그 위에 바로 식기 건조대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설거지하고 바로바로 이제 그릇들 올려놓을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동성간결하죠. 상부장, 하부장에는 수납공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냉장고 자리도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넓은 공간을 정말 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정말 구조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다가 식탁을 넣어도 좋을 것 같죠? 그렇죠. 네. 자, 이어서 바로 옆에 있는 첫 번째 방도 볼게요. 첫 번째 방은 반듯한 정방형 구조고요. 침실로 이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테라스와 이어지는 통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채광도 정말 우수한 것 같아요. 바로 옆에는 다용도실도 있네요. 자, 다용도실 면적도 상당히 넓습니다. 폭도 괜찮고 길이가 상당히 긴데요. 양쪽에 수전이 있어서 원하시는 자리에다가 세탁기 비치해서 세탁실로 이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세탁실로 이용하면서도 여유 공간이 많아서 그 외에 다양한 짐들 보관하기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방과 다용도실 살펴봤고요.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방을 볼게요. 두 번째 방도 면적 아주 좋고요. 반듯한데요. 화사함이 가득하죠. 그렇죠. 체감 좋네요. 네. 체감이 참 좋습니다. 전실 바로 옆에 위치에 있어서 위치적으로 참 좋은데요. 자녀분들의 방으로 이용하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침대와 책상 그리고 옷장 함께 비치하기 참 좋을 것 같고요. 한쪽에 TV 연결할 수 있는 콘센트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TV 설치해서 TV방으로 이용해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재주가 많은 방이네요. 그럼요. 정말 매력이 다양합니다. 자, 이어서 메인 욕실도 볼게요. 메인 욕실도 위치가 참 좋아요. 전실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고요. 면적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폭도 넓고 길이도 넉넉해요. 변기 옆에 반달 세면대 그리고 선반, 벽면에는 슬라이딩 거울장 설치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샤워 공간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해바라기 수전 설치되어 있네요. 외출 후 바로 이렇게 손 씻기도 참 좋은 위치에 준비되어 있는 메인 욕실인데요. 자, 이렇게 메인 욕실까지 살펴봤고 이어서 세 번째 방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방은 면적이 아주 넓지한 안방인데요. 인테리어도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한쪽에 대형 창문이 있는데요. 창문은 선반형으로 되어 있어서 인테리어 소품 올려놓거나 자주 쓰시는 물건들 올려놓기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천장에 시스템에 또 있어서 쾌적함을 유지하기 아주 좋을 것 같죠. 대형 사이즈의 침대와 붙박이 기능을 놓으면서도 자루형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한쪽에 화장대 놓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면적 좋네요. 그렇죠. 면적도 아주 좋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서브욕실도 있어요. 자, 서브욕실은 면적이 적당하고요. 구조는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저기 안쪽에 변기와 수납장 설치되어 있고요. 바깥쪽에는 반다리 세면대와 샤워기 그리고 벽면에 거울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정말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전실부터 테라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매력이 넘치는 오늘의 집은 분양가가 3억 초반대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분양가 안내를 비롯한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